지난번 마지막 질문 화장품 체험 경험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대답을 미처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질문부터 이어서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뛰어넘는데 가장 도움이 된게 페이셜, 마사지 체험이었어요. 마사지 체험. 왜 그랬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줌마들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기억이 나서 내가 집에서 쓰는 경험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마사지 체험 많이 해줬는데 제품 체험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한테 제품을 쫙 돌렸대요. 그리고 엄마가 써보고 제품에 마음에 드니까 친구들한테 너 내가 얼마짜리 크림 쓰는지 알지? 이거 그거보다 싼데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돈 줘. 엄마는 제품을 그냥 주고 일주일 동안 써보게 했대요. 그 자신이 있었대요. 이 친구들이 환불을 하지 않고 이거를 쓴다는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반품 환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친구한테 딱딱딱 주면서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 줘. 했는데 거의 80, 90%가 사더래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터미 시작하자마자 판매사 도전을 했다고. 저는 물건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들어가서 물건 사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 일반 소비자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소비자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비자를 만들려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전 사실 팔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저 같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0살 때부터 계속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이제 애 낳고서는 1년을 애 키우다가 애터미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애터미 세미나 가기 전에 엄마한테 나는 애터미 안 해, 안 해, 1억을 벌어도 안 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제 눈에는 애터미가 화장품 장사로 보였어요.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장품 파는 거 못해. 엄마 나 물건 못 팔아. 그래서 나는 1억을 벌어도 안 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엄마가 저한테 야, 이거 장사 아니야. 영업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세미나에 가서 마케팅 플랜을 듣고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걸 듣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일단 물건을 전달해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밑에 소비자가 줄줄줄줄줄줄 생기면 그게 나한테 연금성 소득이 되겠구나를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 하루에 몇 명씩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와 이거 진짜 금방 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품을 들고 나갔는데 말이 안 나오죠. 입이 안 떨어져. 그리고 막 성형하면 괜찮은 것 같네. 근데 막상 안 사. 근데 그안 사는 사람한테 이거 사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체험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들고 체험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거 써보시고요.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써보세요. 했는데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갔는데 안 써보는 거예요. 자, 왜 엄마와 저는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엄마는 친구들 쫙 돌리고 써보라고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갔더니 사줬어, 물건을. 근데 저는 제품 체험을 줬는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뜯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줬거든요. 지인이 아닌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32살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구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는 사람이 가족들인데 가족들은 엄마가 가입을 다 시켜놨어. 그러니까 제가 신규로 가입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친척들은 제품을 쓰든가 안 쓰든가 결정이 난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야지 제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규 고객들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전 지인이 없었고 그나마 있는 지인인 시어머니는 쓰고 계셨고, 새로운 고객,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로 제가 이제 은행이나 병원을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은행이나 병원에 병원엔 간호사가 있고, 은행에는 여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제품 체험을 많이 시켰는데, 처음에 받아요. 아, 네. 이러면서 받아. 일주일에 가면 뜯지도 않은 거죠. 어머, 왜안 써보셨어요? 이러면, 아, 부담스러워서. 이런 반응이 다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써보신 분들이 계시면, 잘 모르겠어요.
별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써본 분이 별론 것 같은데 막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엄마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야, 너부터 제대로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브닝 케어를 매일 쓰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람들이 이거 별론데요 라는 반응이 나와도 아니 이거 진짜 좋은 화장품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려면 나부터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브닝 케어 중에 필링만 좋아했고 팩은 귀찮아서 잘안 했어. 그때 사업한 지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필링만 썼었고 사실 저는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게 싫어서 스킨 로션 위주로만 많이 썼었거든요. 에센스만 쓰거나 두세 개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일이라고 생각해라. 너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잖아.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뭐 애가 늦게 자든 네 일이 12시, 1시에 마무리되든 무조건 이브닝 케어 4종 다 쓰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만에 제 피부가 변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매일매일 이브닝 케어를 쓰기 시작하고 2주쯤 됐을 때 저한테 회원 가입한 치킨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전화해서 샴푸랑 뭐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제가 화장을 다 지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치킨집에 가서 이제 제품을 드리니까 사장님이 오늘 화장 되게 잘 먹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화장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제가 사실은 20대 때는 생얼로 잘 다녔지만 아이 낳고 나서 생얼로 잘못 다녔었거든요. 화장 안 하면 너무 칙칙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내 생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얼 사진을 찍어서 카스에 올린 게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대박! 이러면서 이제 나 혼자 감동받아서 올린 거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화장품을 전달한 다음에 이거 잘안 맞는 것 같은데 별론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지성이었거든요. 중지성이어서 사실 저는 크림까지 다 쓰지는 않았었어요. 팩할 때는 전부 다 바르고 팩을 했는데 팩을 안할 때는 막다 바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가볍게 토너, 로션, 에센스만 바르고 저녁에 팩을 할 때는 6종을 싹다 바르고 팩을 했었는데 제 피부가 정말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고 내려오면은 화장품 어떻게 바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도자기 피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매일 안 해요. 지금은 매일 안 하는데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요, 살짝 이렇게 피부가 죽을 것 같은데 팩을 싹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확 살아나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애터미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저희는 사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피부가 좋아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한번 호주 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규분이, 에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피부과 다니시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 갈 시간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애터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피부 좋던데 피부과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믿고 써보시라고. 그리고 이브닝 케어를 저는 꼭 권해드렸어요. 화장품만 전달하면은요, 피부가 바뀌는데 3개월,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이브닝 케어를 같이 들어가면은 거의 한달 이내에 피부 변화를 거의 99%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규한테 그냥 써보라고 하면 안 쓰니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설문조사였어요. 6종 화장품을 설문조사를 맞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가장 접근성이 쉬운 선크림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었냐면 나는 설문조사가 목적은 아니야. 이 사람한테 선크림을 써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선크림으로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 두세 달 됐을 때 파트너 하나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대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잠깐 대구에 있으면서 천안에도 집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샤넬 선크림을 원래 쓰던 친구였어. 샤넬 선크림. 그런데 샤넬 선크림을 쓰다가 애터미 선크림을 바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애터미 선크림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샤넬 선크림을 쓴 적이 있는데 갑자기 막 얼굴에 랩을 씌운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사실 애터미 하기 전에 선크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안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크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썼었는데 선크림을 대부분 여자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기미 주근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선크림을 주면서 제가 애터미 제품 강사인데 원래 제품 강사 아니었어요. 애터미 사업한 지뭐두 달밖에 안된 애가 제품 강의를 했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지, 뻥치는 거지. 제가 애터미 제품 강사인데요. 저희 제품 강의를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설문에 잘 응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때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목적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회원이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회원에 동그라미 쳤으면 내가 두번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회원이시네요. 그런데 왜 애터미 제품 안 쓰세요? 하면서 안내를 해줘야지. 가입하신 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고, 애터미 회원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터미 회원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맨 처음 넣고, 선크림을 쓰고 계십니까? 왜냐면 쓰고 있던 사람이 애터미 거 쓰는 거랑 안 쓰고 있던 사람이 애터미 거 쓰는 건 다르니까, 기존의 선크림을 쓰고 있습니까? 기존의 선크림은 얼마대입니까? 그리고 애터미 가격은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줘요. 일주일 동안은 본인 쓰던 거 쓰지 말고 애터미 거 한번 써보라고. 사실 여성분들이 기초에 대한 거는 바꾸는 게 되게 민감하신데, 메이크업 제품은 그래도 바꾸려는 의향이 있으세요. 더 괜찮으면. 그래서 선크림이 조금 더 접근성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 얼마짜리 쓰셨습니까? 만약에 기존에 쓰던 거, 뭐 애터미 선크림을 사용감은 어떤가요? 뭐 1, 2, 3, 4, 5, 6, 뭐 만족, 불만족, 뭐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기존의 선크림보다 애터미 제품이 저렴하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설문지를 받았을 때이 사람을 가입시키고 물건을 팔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 위주로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쫙 돌렸지.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였냐면, 처음에 간호사 병원, 큰 아동병원에 딱 갔는데 간호사가 10명도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이거 딱 주면서 써보라고 해서 설문지 받았어. 놀랍게도 거의 다 3만 원대 이상의 선크림을 쓰고 있었고, 3, 4만 원대 이상의 선크림을 쓰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들이 쓰는 선크림보다 애터미 게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더 싸다면 바꾸겠다라는 의견이 90%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박! 나 오늘 회원가입 진짜 많이 시키고, 나 물건 다팔수 있어! 이러고 갔는데, 주문은 많이 받았어요. 선크림 10개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가입은, 근데 저 혼자 가입해서 쓰면 안 돼요? 이런 반응. 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원가입 자체를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가입을 한 명밖에 못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를 갔는데 자꾸 이 사람 아이디로 다 같이 산대. 그거를 아무리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해줘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엄마 마사지 받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파트너가 한 명, 두명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탓센터에 갔다가 라인 미팅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라인 미팅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라인 미팅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불러도 파트너들이 안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인 미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라인 미팅을 진행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나 라인 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럼 네 라인부터 일단 해봐라 하면서 성공의 8단계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이거를 제가 해나가면서, 이제 파트너 한 명이 있더라도 한명 앉혀놓고선 그걸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이번 주 주제, 꿈과 목표 설정. 그러면 꿈과 목표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꿈과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다 같이 꿈과 목표 설정을 해오자. 인생샷이라도 써보고, 어떤 꿈과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인생샷이라도 쓰고, 직급 목표도 세우고, 막 열심히 세워서 딱 갔는데, 파트너가 벙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해왔어요. 그러면 저는 막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한거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해보세요. 다음 주가 돼도 또안 해요. 근데 파트너가 해오고 안 해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물론 파트너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 파트너가 안 한다고 나도 안할순 없죠. 저는요, 가장 큰 교육은요, 몸소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복제라는 거는 나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성공의 8단계 미팅을 할 때도, 이거 왜안 해오세요? 해오세요가 아니라, 안 해오는 분은요, 그만큼 성공이 느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를 제가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감정 싸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해왔구나. 근데 이거 해오셔야 돼요.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리죠. 그래도 안 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나는 계속 해오는 거야. 그 다음 주 주제는 결단. 우리 어떤 걸 결단할 수 있을지 써봅시다. 그 다음 주제는 명단 작성. 우리 명단 작성 해봅시다. 나만 해와.
그럼 내 명단작성 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명단작성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났으며, 이렇게 명단작성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고. 자, 저는요,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됐을 때부터 성공의 8단계로 라인 미팅 계속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거의 7년 반 이상 성공의 8단계로 강의를 하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공의 8단계를 다 실천을 해야만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요, 세상 제일 쓸데없는 강의가 머리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상담했을 때도 이럴 때는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아, 저도 그건 안 해봐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 잘안될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해봤으면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제가 해봤는데 저는 안 됐지만 사장님은 잘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고 대신에 결과가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마사지 체험을 이제 되게 많이 했어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서 마사지 체험을 같이. 특히 거기서 명단 작성, 그다음 초대 후속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겠지.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도 있냐면, 지난주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들이 왔다고. 사실 저는 명단 작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다음 주에 내가 실천한 걸 말해야 되잖아요, 파트너들한테. 내가 한게 없어. 근데 그때는 에이코어 리스트가 없었어요. 지금은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면 되는데, 그때는 에이코어 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의 8단계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를 초대한 것도 이번 주에, 나 지금 내일 수요일 날 라인 미팅 해야 되는데,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초대를 못한 거야.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건 더럽게 못 팔고요. 초대 진짜 못하고요. 32살에 본인이 살고 있지도 않았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대구에서, 지인이 한 명도 없는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지인도 없지. 뭐 돈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사회 경험도 별로 없지. 32살이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으니. 그래서 이런 적도 많아요. 애터미 전단지를 주러 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옷을 그냥 사서 나와요. 그냥 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계속. 그런데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파트너랑 같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혼자 나갔을 땐잘안 되는데, 파트너랑 같이 나가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 있는 척, 당당한 척, 실패해도 괜찮아 하는 게 중요해. 후속 관리가 또왜안 됐냐면, 후속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후속 관리를 하지. 전부 다 제품 주면은 가져가라 그러고, 연락하면 안 받고. 진짜 명단은 작성은, 저는 이제 명단이 대부분 지인이 아니, 그러니까 지인들은 관리를 못 하죠. 왜? 대구에 없으니까. 다 지인은 저기 서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대구 내려오기 전에 서울인 사람들 다 가입시키고, 대구 내려와서 판매사 도전하면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했어요. 근데 물건은 팔수 있어도 이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힘들다라는 게그 소리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면대면으로 그냥 길거리 콜드 컨택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물건을 사야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 진짜 못 팔아. 정말 못 팔았어요. 내 파트너도 물건을 못 팔아. 물건 복제된다고 똑같은 애들만 나와요. 인맥 없고 물건 못 팔고 돈 없는 애들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다양한 파트너들이 많지만 초기에는 그랬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제품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품을 파는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후속 관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초청과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가 어려웠던 이유가, 후속 관리할 사람만 나오면 전 후속 관리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후속 관리를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물건을 잘판게 아니라, 관리는요, 결국 신뢰 쌓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내가 먼저 전화를 안 해도, 은혜 씨밥 먹자, 은혜 씨 보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나를 좋게 만드는 게 후속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이 자연스러워져요. 나를 좋아하니까, 언니 커피 한 잔만 마시러 센터에 와요,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근데 비전은 못 보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도. 근데 그분이 소개는 되게 많이 시켜줬어요. 그게, 저는 인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후속 관리에 목숨 걸었어요, 사실. 한명 나온 소비자 어떻게든 후속 관리해서 거기에서 소개 받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인맥이 많은 분은 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각자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보다는, 그러니까 저는요, 50대 이상은요, 무조건 30대보다 인맥이 많아요. 없다고 해도. 아는 분이
50년을 살아왔는, 아니, 50년이 아니라, 50년이죠. 5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30년 살아온 사람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인맥은 아이들 학교 가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고 이러면 상무들 사이에서 인맥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직장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살아보지도 않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맥이 없었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제 인맥이 시댁. 근데 사실 시댁은 어렵잖아요. 친정 쪽은 쉬어도 시댁은 어렵잖아요. 근데 인맥이 시댁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어머니한테 쫄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 쫄라서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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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때문에 어머니 친구분을 소개받았고, 그 며느리를 소개받았고, 그 며느리 때문에 호주가 터진 거예요. 왜? 그 며느리의 가족이 호주에 살고 있었어. 제가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소개를 안 받았다면 전 호주 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소개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이렇게 해보면, 저는요, 참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인맥이 다 끊겼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진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너 친구가 사업하는데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세미나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어머니의 소개, 그리고 남편이 친구를 데려다가 제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또 친구를 데려와서 내 앞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네, 쿵짝이 잘 맞았죠.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상황이 비슷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랑 상황이 되게 다른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강의를 많이 듣고, 비슷한 상황에 사람 거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미팅은 사실 저는요, 홈미팅 성공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홈미팅에 성공하려면 많이 와야 돼, 사람이. 근데 저는 홈미팅에 성공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파트너들 중에 사람이 잘 모이게 하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전또 강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으라고 해놓고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해줬어요. 자, 이 사업의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핵심, 소개를 놓치지 말아라. 두 번째 핵심,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라.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이 사람 내가 데려왔어. 내가 제일 잘했어. 내가 강의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했어. 이러면서 싸워요. 서로 잘했대. 각자 잘하는 걸 뽑아서 그거를 합쳤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이게 제 파트너도 보면 누구는 사람을 되게 잘 모아. 누구는 강의를 되게 잘해. 그러면 강의를 잘한 사람은 자기가 강의를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잘 모은 사람은 자기가 잘 모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러면 팀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주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한 다음에 한 번은 최아름 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름아 되게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호주 라인이 생겨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얘기하니까 아름 국장이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다 하셨죠. 제가 한게 있나요? 이게 저와 아름 국장이 끈끈한 이유예요. 딴게 없어. 서로 잘했다 잘했다 해줘. 그냥 서로 잘했다 잘했다 해줘요. 제가 제 파트너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적, 사실 저도 처음엔 지적을 했어요. 왜? 발전하라고, 고치라고.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잘. 그리고 상처만 되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원래 좀 장점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면 사람이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지금은 잘하는 거 칭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칭찬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그러면 이제 좀 칭찬을 자제하긴 하는데, 봐가면서 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걸 칭찬해줄까 막 고민을 해요. 사장님은 진짜 요리를 잘해.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 오니까 파트너가 좋아하잖아. 그럼 신나서 다음날 또 해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걸 찾아주고, 그래서 저는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예를 들어서 강의를 잘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 상위 스폰서 중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진 않아요.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하면, 강의는 좀 못해도 소비자 컨택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맞아요. 이 스폰서 파트너 관계들을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조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강의 잘하는 사람 후원 제가 안 가요. 왜? 내가 후원 가봤자 본인도 말하고 싶어 죽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강의 잘 못하는 사람 후원을 가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거를 서로 내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은요,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각자 장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막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 업 시켜주는 분.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칭찬을, 사장님은 우리 센터 분위기를 업 시켜주니까 우리 센터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계속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업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홈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홈미팅이 잘안 됐던 이유는 초대를 잘 못해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칠 만에 겨우 한명 컨택해서 맛살 체험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지인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제 파트너들 보니까 40대 초중반 항모들이 초대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공짜로 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집으로 잘 왔어. 우리 집에 막 모였어. 그럼 같이 라면도 끓여먹고 고등어도 구워먹고, 그때 사업을 안 했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대구에는 제 지인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들 중에 홈미팅 성공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홈미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 파트너들,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죠. 저는 홈미팅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제 소실적을 키우는 데는 홈미팅을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홈미팅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파트너들한테 홈미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사람을 잘 모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모아놓으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홈미팅을 해드려서 강의를 해드린다든가 마사지를 해드린다든가 요런 걸 많이 알려드렸는데, 홈미팅 성공 사례 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아요. 집에서 수십 명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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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이제 30명 40명씩 모이게 돼서 센터를 내신 분도 있고요. 근데 홈미팅의 가장 큰 성공 사례가 저는 호주예요. 호주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페이셜 홈미팅을 했는지 얘기만 해줬어. 얘기만 해줬는데, 호주 오픈 전부터 이제 호주에 있는 리더님, 본부장님 집에, 그때는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죠. 오픈 전이니까. 그 집에서 센터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지녀까지 쫙다 해놓고, 페이셜 룸도 있었어요, 거기는. 방 하나는 페이셜 룸. 거기서 팩하고, 이거 뭐냐, 메이크업까지 다할수 있게끔 쫙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딱 오면, 일단 남자고 여자고 다 이브닝케어부터 발라놔. 팩부터 다 발라놔. 그리고 그걸 발라야 제품 강의를 시작해요. 바르고 앉혀. 앉혀놓고 사람들이 길고 지루한 거는 싫어하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강의를 끝내요. 그리고 팩을 떼. 그리고 여자분들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 메이크업까지 하게 하고 딱 돌려보내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애터미 제품을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 이게 사실 저는 멜번에서 제 산하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드니에서 다른 라인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시드니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길거리에 막 자판처럼 깔아놓고 팔고, 슈퍼에서 깔아놓고 팔고 하다 보니까 애터미 화장품 이미지가 싸구려 화장품 이미지. 근데 저희는 엄청 고급스럽게 진열해놓고, 사람들 왔을 때도 홈파티, 정말 호주 같은 경우는 항상 다과나 이런 게좀 항상 있어요. 저희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호주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역으로. 이제 파트너, 이제 호주에 미팅하러 갔다가 많이 배워서 한국에서도 이제 써먹었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 되게 고급스러운데 싼 제품, 그런데 변화도 되게 빨리 되는 제품,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서 호주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초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정기 홈미팅은 되게 힘들었어요. 정기적인 홈미팅은 되게 힘들어서, 마사지 체험을 제가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마사지 체험을 잡고, 잡으면 어떻게든 여기서 소개를 받고, 소개받으면 또 소개받고, 소개받으면 또 소개받으면서, 이제 홈미팅인데 우리 집에서 수십 명 모여놓고 하는 홈미팅이 아니라, 뭐 본인 집이 싫으면 우리 집에서, 당신 집이 좋으면 그 사람 집에서 두 명, 세명 모여놓고 하는 홈미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미팅이 빠르게 성공한 케이스는 초청이 잘된 케이스. 저도 홈미팅으로 실패한 건 아니죠. 근데 소규모로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1년간 사업이 조금 늦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3시간밖에 안 자면서 하루에 월화수목금토일을 20시간 이상 애터미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토팜 회사가 되는 게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 파트너들은 3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오토팜 회사가 됐어요. 먼저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슬럼프가 좀 왔어요. 한 10개월쯤 됐을 때, 아, 나는 능력이 없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슬럼프가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제 파트너도 전부 다 대구에서 살고 있었고 대구에 인맥이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다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32살과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또 인맥도 많았겠죠? 그래서 소비자를 빨리 모으면요. 오토팜 회사는 빨리 돼요. 근데 저는 소비자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신뢰를 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후속 관리에 어떻게든 한번 잡은 물고기는 안 놔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잡았는데 놔주고, 잡았는데 놔주고, 잡았는데 놔주고. 그럼 100마리 잡아도요, 남는 사람이 10마리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마리 잡으면 안 놔줘. 그리고 새끼를 치는 거지. 소개받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서 5명으로 늘려. 또한 마리 잡아서 5명으로 늘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탄탄하게 넘치는 오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이 다르니까, 인맥이 많은데 후속 관리도 잘하면 더 빠르겠죠.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 시스템이 잘된 곳으로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거. 그래서 일단 저부터 본사 시스템 올인.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희는 항상 세종시로 갔었는데 목요일 날 누가 물건 갖다 달라 그러면 전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제가 목요일 날 세미나를 안 가고 물건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목요일날, 이 사람은 목요일날도 부르면 오네. 이 사람 머릿속에 세미나가 안 박혀요. 그런데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비즈니스인데. 저희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같이 가보세요. 제가 목요일날은 시간을 못 빼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너정 급하대. 정 급하다고 하면, 아, 그럼 제가 새벽에 뭐 경비실 잠깐 맡겨놓고 갈게요. 요렇게까지는 하죠. 근데 혹시 사장님이 조금 늦게 갖다 드려도 되면 제가 밤 늦은 시간이 아닌 다음날 아침에 찾아뵈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러면 욕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소비자들 머릿속에, 목요일은 세미나 날. 그럼 이 소비자가 결국 나중에 사업을 하잖아요. 이 소비자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목요일은 세미나 날. 목요일날 세미나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사나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본사에서 왜 저를 자꾸 찾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는 지금 저희 대구대명센터와 제 유튜브를 되게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 저도 좀 놀랐어요. 회장님이랑 대표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오늘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근데 대구대명센터에서 하던 교육을 옮겨왔을 뿐이에요, 그냥. 제가 대구대명센터에서도 항상 이런 교육을 했어요. 항상 이런 교육을 했었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한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냥 찐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10년간 나를 교사로 훈련시킨 이유가 있었구나. 나름 제가 이제 1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명품 강사였어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되게 인기 있는 고액과에 하는 강사였고 학교 들어갔을 때도 제가 이제 방과후나 이런 거 했을 때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이 교사하다가 애터미한 거 아깝지 않아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10년간 가르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애터미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게 선생님들의 특징이에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특징.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도 내가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얘가 이해를 할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애터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마운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지금도 뭐 강의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세요.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이 강의에 녹여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 아주 경험이 많아도 말씀을 잘 못해서 사실 제가 저희 총장님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저보다 훨씬 더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데도 못 살리세요, 잘.
예전에 구리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 어떤 분이 저를 딱 잡으시더라고. 젊은 분인데, 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총장님 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팬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총장님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님 강의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못 알아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떨려서 눈물이 나왔다고. 저는요, 그게 진짜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진심은 전달이 돼요. 만약에 나 정말 강의 잘하는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절하게 현장을 뛰세요. 그게 여러분들 강의의 경험으로 녹여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강사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대 잘하는 분, 제 파트너 중에 이제 초대를 정말 잘하는 분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잘하세요. 제가 물어봤어. 초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노트를 딱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름만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60명 써놨어, 이름만. 누구, 뭐, 김은혜, 김민웅, 유서경 이렇게 이름만 써놓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항상 세미나마다 뭐, 월요일, 월화수목금 다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적는데. 다 적고 전화를 다 돌리든가 직접 만나든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약속을 받고 근데 동그라미 쳐놔도 지금 여기 듣고 계세요 그분 동그라미 쳐놔도 안 오는 분들은 안 온대. 그런데 어쨌든 거의 안 오는 사람 있더라도 60명 적어놓고 만약에 초대하면 10명은 된다는 거지. 그게 그분의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초대는요 일단 초대에 말을 해야 돼요. 들어보실래요? 가보실래요? 저도 1년간 쫄라서 초대한 적도 있어요. 1년간 쫄라서. 제가 1년 동안 쫄라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세미나 듣자마자 자기 가게 내놓고 전업했대니까요. 여러분, 초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가 잘안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몇 명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1년에 한 1000명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가만히 있어. 100명은요? 가만히 있어. 50명은요? 아니, 1년에 50명이면 한 달에 5명인데, 한 달에 4, 5명인데 그것도 초대 안 하시고서는 초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몇십 명한테는 얘기해야죠. 초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초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초대의 말을. 이해하시죠? 결국 거절을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절을 많이 받는 게 성공 비법이에요. 자, 거절을 많이 받는 게 성공 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두려워하니까 컨택을 못하고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잘했던 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몇 가지 방법들 더 말씀드리면 전 샘플 작업 되게 많이 했어요. 샘플 작업. 그래서 이제 사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막돈 많았으면 물건 사가지고 막 주면 되죠. 근데 저도 저희 신랑이랑 저랑 둘다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 본품을 줄 수는 없고 이제 근데 화장품 같은 건 이렇게 약병에 덜어주면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화장품 말고 뭐 샴푸, 린스, 컨디셔너 그리고 뭐 주방 세제,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요 정도 요런 것들 이제 뭐 세탁세제나 이런 거 약병이죠. 애기들 약병. 약병에다가 다 샘플링 처리해서 이제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애기 이름 스티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주방세제, 샴푸, 린스 이런 식으로 스티커 만들어서 이제 그 애기 약병도 팔아요. 인터넷에서. 그 약병에다가 다 담아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 해주시는 분들한테 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모임, 유산균, 비타민C 이렇게 한 3천에서 5천원치 정도 되게끔 이것저것 샘플링 넣어가지고 회원가입해 주시는 분한테는 선물로 그거 드리면서 이제 써보고 연락 달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일반 소비자들인데 제품 써보고 싶다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샘플링 작업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설문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그팻 프로모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직접 가서 마사지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바쁘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다 마사지를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파트너들한테 팻 체험할 사람을 모아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겠죠. 그래서 제품을 본인이 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 사겠다는 사람은 이제 써보시라고 주고 일주일 동안 혹은 뭐 열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팩하면 선물 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 그렇게 일주일간, 열흘간 체험한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구매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애터미의 제품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에이커 리스트 보면은 거기 소비자 전달에 동그라미 치는 칸 있잖아요. 그럼 파트너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해요. 물건 팔아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어떻게 동그라미 쳐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많은 파트너들이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대화를 통해서 니즈를 잘 파악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시키냐면 애터미 팜플렛을 들고 가서 네가 쓰고 있는 제품을 다 체크를 해라. 애터미 제품 말고 뭐 페리오 치약 쓰고 있으면 치약의 동그라미, 정관장 홍삼 먹고 있으면 홍삼의 동그라미, 이렇게 각자 본인이 쓰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의 동그라미를 체크하라고 시켜요. 숙제예요. 그럼 그거 했으면 동그라미야, 소비자 전달에.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만약에 홍삼에 동그라미 쓰면 어디 브랜드 먹었는지 쓰라고 해요. 어디 브랜드 거 먹었는지.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나는 조사를 하는 거야. 이 브랜드의 홍삼이 얼마인지, 진세노사이드 양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우리 게다 이겨. 가격? 그리고 이제 품질 면에서 우리께 다 이겨요. 그럼 이제 요거 조사해서 가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치약은 네가 씻는 치약은 이런 치약인데 애터미는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가격이 100g당 이만큼이고 이만큼이야. 애터미 거 사가 아니라 자, 네가 봤을 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야, 유산균이 네가 쓰는 브랜드는 유산균 마리수가 이만큼이고 가격이 한 달치가 얼만데 애터미 거는 이만큼이야. 300억 마리가 들어있고 30억 마리 보장되고 가격이 한 달치가 13,000원이야. 너는 뭐가 나은 것 같아? 야, 정관장 홍삼은 지금 최고 가격이 애터미 거보다 엄청 비싸. 몇 배야? 근데 진세노사이드랑 애터미 게 높아.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산게 나은 것 같아? 스스로 고민하도록. 그러면 애터미 거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 거 물건 바꾸는 거 됐죠? 그러면 바꾼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계산해 줘요. 자, 네가 이렇게 바꾸면 포인트가 이만큼인데 네가 이 정도 포인트가 발생하면 캐시백이 얼만큼 돼. 야, 사업성이 어떨 것 같아? 근데 너 같은 소비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사람이 소개하는 것까지 너한테 올라간대. 야, 돈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요런 식으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본사에서 개발 중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올해는 지금 오판이 아니신 분들은 다 오판으로, 지금 오판이신 분들은 오토 다이아. 오토 다이아 안 되면 좌우에 오판 하나씩 만들기. 이런 목표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